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. 에베소 광장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열기가 아직도 삼삼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. 그 열기를 몰아 특별히 이번 라마다 기간에 우리가 함께 모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참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그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. 라마단은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아랍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. 그 사막의 모래알, 그 돌덩어들이 뜨거운 태양 안에서 달구어지는 모습처럼 이 알라와 알라를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을 집중하는 기간이 이 라마단 30일간의 금식 기도 기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은 영적 싸움이요, 기도의 싸움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 방문해서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그때 뭐 이슬람교 교도들이 예배당 소위 그들이 모이는 그 모스크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. 모든 교통이 마비되고 모스크를 향해서 걸어가는 인산인해 그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참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. 그러게 더더욱 이 라마단 기간에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.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추수가 이슬람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 이 기도에 초대를 합니다. 그리고 함께 기도의 열매를 추수할 때그 영적인 영광을 함께 보는 일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초대합니다.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축복합니다.